됐습니다. 아하. 부성혁의 원터치 패스 경주한 수원에게 흘렀고요. 오른쪽 측면 김정주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골! 경주한 수원의 선취득점. 스코어 1-0. 카릴의 득점입니다. 오늘 카릴 선수가 계속해서 경주한 수원의 공격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득점으로 그 평점을 찍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정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였고요. 카릴의 헤더 바운드 되면서 아 김민규 골키퍼 몸을 날려봤지만 막을 수 없는 위치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운드된 높이가 키를 넘어가는 그런 궤적으로 들어오면서 골망을 갈랐고요. 순간적으로 카릴 선수가 헤더를 뜰 때 놓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한 골이 지금 뒤져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면 전반전 안에 동점골을 노려보고 있을 텐데요. 봉삼 이겨냈습니다. 오른쪽 치면 낮은 크로스 반대편 골! 울산 시민 축구단의 동점 스코어 1-1입니다. 자, 앞서 최현정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추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아, 여기서 정정훈 선수가 몸싸움을 이겨놓고 예리한 크로스에 임예람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측면에서 몸싸움을 이겨낸 게 주요했고요. 네. 박스 안쪽으로 동료가 들어올 때까지 템포를 기다렸다가 낮은 크로스 정확하게 연결을 해줬고 골문 안쪽으로 깔끔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박진포. 자, 뒤로 밀어줬습니다. 부성혁의 패스 연결됐어요. 윤대구 성공하는 울산 시민 축구단 윤대원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슈팅 임팩트를 갖다 댔고 경주한 수원의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와, 윤대원 선수 투터치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왔고요. 와, 윤대원 선수 이렇게 득점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2-1.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하는